현재 한미 간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수용 가능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선 그리고 소파의 근거에 따라서 현재의 그 SMA 틀이 만들어졌고 SMA 틀이 그동안의 28년 동안 그런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말씀하신 협정과 그나마 유사한 것은 일단 설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